안녕하세요. 잡스미 스크립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책은 파리의 작은 인어. 아무도 그 인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콩코르 광장. 바다의 분수 꼭대기에 있는 인어 말이야. 인어는 바다의 분수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이 항상 어색했어. 모두가 청둥인데 자기만 뭘로 만들어졌거든. 어쩌다 여기 오게 되었을까? 그냥 눈이 여기 있었던 것만 같다. 밤이 되면 분수에 사는 조각상들은 끝없이 푸르다는 그림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덕분에 인어는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헤엄치러 온다는 걸 알았지. 바다에 가볼 수 있다면. 작은 인어는 밤마다 속삭였어. 다른 조각상들은 대꾸했지. 우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말이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맨 위에서 보는 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지만 인어는 아무리 빛나고 아름다워도 어쩐지 이곳이 자기 집 같지 않았어. 겨울이 되면 얼음 열가와 물을 다 빼버린 분수 위로 차갑고 하얀 눈이 내렸어. 뜨거운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려는 개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곤 했단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 어느 날 한 엄마와 아들이 분수대를 찾아왔어. 엄마가 물속으로 동전을 던졌어. 벤자맹, 소원을 빌어봐. 하지만 벤자맹은 금방 소원이 떠오르지 않았어. 흔하게 있는 일이지. 그 순간 인어는 기회를 잡았어. 얼른 자기의 소원을 빈 거야. 인어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 어두워질 무렵 인어의 꼬리가 변하기 시작했어.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꼬리 대신 다리가 생긴 거야. 분수대의 빈 소원은 딱 하루만 이루어진대. 시간이 없어. 인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분수대로 내려왔어. 이제 길을 떠날 거야. 어딜 가는 거니? 꼬마 인어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있자. 길은 멀고 험난한다. 인어 아저씨와 바다 요정들이 걱정함을 외쳤어. 하지만 인어는 듣지 않았지. 한 걸음 한 걸음 인어는 사람들처럼 걸어보았지만 쉽지 않았어. 여러 번 넘어졌지. 틸리 정원에 서 있는 조각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어딜 가니 꼬마야, 그냥 여기 있으렴. 길은 멀고 험하단다. 하지만 인어는 듣지 않았어. 하늘 높이 눈부시게 해가 떠올랐어. 인어는 누군가가 다른 인어와 함께 수영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어. 하지만 인어는 그곳이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어. 전에 있던 분수보다 더 컸지만 분수는 분수인걸. 인어는 계속 길을 가기로 다짐했어. 얼마 후 인어는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는 물고기들을 만났어. 문어 아저씨는 아직도 바다까지는 멀었다고 알려주었지. 인어는 계속 걸었어. 어딜 가니 꼬마야, 그냥 여기 우리랑 같이 있자. 길은 멀고 험하다고. 물고기와 바닷가재가 인어를 말렸어. 이번에도 인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 생강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마음속 목소리는 아직 바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모르잖아? 비둘기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확실히 알았어. 야 꼬맹이,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우리랑 여기 있어. 길은 멀고 험하다고. 하지만 인어는 계속 걸었어. 얼마나 걸었을까? 인어는 너무 지쳤어. 슬펐어. 심지어 예전에 살던 분수가 그립기까지 했어.
절망에 빠진 인어는 울음을 터뜨렸어. 잠깐 음악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가 보였어. 지금껏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지만 인어는 눈을 감고 노래하기 시작했어. 봄여름마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백조들이 인어의 목소리를 들었지.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아름다운 노래였어. 노래를 마치 인어가 눈을 뜨자 백조들이 박수를 쳤어. 인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어.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난 바다에 갈 수 없겠지? 길은 멀고 험하니까. 우리는 바다로 가는 길이야. 흥분한 백조들이 꿈틀거렸어. 우리랑 같이 가자. 길은 가깝고 모험으로 가득해. 하지만 난 하늘을 갈 수 없는걸?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이야. 그날 밤, 인어의 다리는 다시 꼬리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인어는 걱정하지 않았어. 대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지. 드디어 바다야! 인어는 끝없이 푸른 물속으로 빠져들었어. 바닥까지 가라앉자 인어를 감싸고 있던 돌덩이가 호두 껍질처럼 반으로 딱 뭉개졌어. 그리고 그 돌 속에서 반짝반짝 인어 꼬리가 튀어나온 거야. 세상에! 어쩐지 인어는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았어. 그날 이후 인어는 매일 바다 깊은 곳에서 노래해.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들이 모여있는 청동 분수와 빛으로 가득 찬 어느 도시에 대해서 말이야. 만약 네가 바다의 분수에 가더라도 작은 인어는 없을 거야. 더 이상 거기 살지 않거든. 밤이 되면 콩코드 광장의 조각상들은 아직도 인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해한대. 만약 분수에 동전을 던질 때 떠오르는 소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 순간 너보다 더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파리의 작은 인어.